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갑진년의 띠별 운세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소띠분들 운세 살펴드릴게요. 2024년 갑진년의 소띠분들은 어떠한 운세의 흐름이 올까 궁금하시죠? 제가 소띠분들 많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소띠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지금 좋고 나쁨이 굉장히 갈려 있어요. 2024년에 갑진년에는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고 나쁘신 분들은 굉장히 나쁘게 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운세를 기운을 살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담하셔야 돼요. 왜? 타고난 연월일시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주는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거. 먼저 28세 정축생 소띠분들 말씀드릴 건데요. 28세 정축생 소띠분들은요, 2023년도에 성주운이 들으셨죠. 성주운이 들으셨는데 이 성주운을 받으신 분들과 못 받으신 분들로 인해서 2024년도에 운이 갈려집니다. 좋고 나쁘게 갈려집니다. 근데요, 2024년도에 우리 28살 정축생 소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운세가 좋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흉하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나쁘게 들어옵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2023년도 27세 때 성주운을 받으신 분들은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하지만 2023년도에 초년성주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험하게, 험난하게 28세를, 2024년을 넘기시겠다, 지내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금 2023년도 양력으로 10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아직까지 이 성주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성주운을 꼭 받아서, 10년짜리 대운이거든요. 이거는 뭐 초년성주운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우리 자식들 분들을 챙겨드리지 않으면 이 나이대에는 뭐 이 똥인지 된장인지 이 운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자에서 챙겨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축생 분들은요, 2024년도에는 투자나 확대는 금물이시고요. 운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 2024년도는 흉하기 때문에, 내가 운이 꺾여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칠 수도 있겠다. 이 바닥이 29세, 30세까지 연장선을 그을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다가 2, 3년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아직 2023년도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2023년도에 운으로 다시 발복을 하셔야 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운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한 일로다가 관제구설이나 시비송사에 엮일 수가 있겠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가 쉽겠다. 엮이지 마셔라. 어떤 일에도 나쁜 일에 엮이지 마셔라.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더라도 말조심을 하시고요. 올 한 해는, 2024년 한 해는요, 말조심하시고 상식 밖의 행동은 삼가하셔라.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본인 뭐 그렇게 나쁜 의미로 하지 않은 말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를 돋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떨 때? 운의 흐름이 안 좋을 때. 운이 안 좋을 때는 별의별 게 다 속을 썩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28세 정축생 분들은 2024년 갑진년의 운의 흐름이 굉장히 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 또 조심하세요. 다음은 40세 을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2023년보다 기운은
꺾여 들어오는 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게 꺾여 들어오진 않아요. 28세 정축생 분들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편안 무사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들은요. 40세 을축생 분들은 이상이 높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근데 변덕은 별로 없고요. 의리도 강하십니다. 간혹 허황된 꿈은 꾸지만 분에 넘치는 행동으로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성실하면은 성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대기 만성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성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40세 을축생 분들은 뭐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대박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한 방이 온다 이런 거를 노리시기보다는 대기 만성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성실해야지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도 노력하시고 내년에도 노력하시고 이렇게 그거를 포기를 하시거나 지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시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글자를 맛볼 수가 있으세요. 40세 을축생 소띠분들도 힘내세요. 다음은 52세 개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지금 소띠의 운세 중에서 2024년 갑진년에 대부분이 소띠 운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으냐면 갑진년이 뭐예요? 용띠의 해운년이죠. 용하고는 소띠랑은 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 건데 특이하게도 52세 개축생 소띠분들만 대길하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대길하게 들어옵니다. 52세 개축생 소띠분들은요. 타고난 심성이 온순하시고 착한 반면에 과묵하시고 그렇지만 고집이 굉장히 세시다. 근데요. 이분들은요. 현올림이 많은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무시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이렇게 말이 앞서는 사람들 있죠. 현올림이 강하다는 거는 현올림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이 앞서거나 이렇게 겉으로 단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 뭐 좋게만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시는 분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시거나 겉과 속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52세 개축생 소띠분들이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상대도 그런 상대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울림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내 앞에서만 이렇게 나를 칭찬해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현올림이 많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 개축생 소띠분들은요. 2024년도에는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해운년이 됩니다. 굉장히 희귀한데요. 생기를 불어넣는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막 이렇게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뭐 새싹이 이렇게 움틀었던 새싹이 돌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얼어있는 땅에서 싹이 움트는 게 보여져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52세 개축생 분들은 굉장히 생기가 보인다. 운수 대통하다고 대길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부터 운기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기세가 막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업자 아니면 영업자 기타 모든 경영인들은요. 개업 또는 창업, 투자, 확장을 해도 좋고요. 또 혼인, 신축, 집수리, 여행 모두가 만사 대길하다고 나옵니다. 정말 좋으시네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52세 개축생 분들은요. 운 받으세요. 대운맞이 꼭 하세요. 뭐 성주나 이런 건 아니지만 대운맞이로 꼭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개축생분들은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신 나이대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과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건 뭐냐면 조상대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승승장구를 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맞이를 할 때, 반드시 대운맞이를 할 때에는 조상자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운맞이를 한건줄 알았는데, 그 운맞이가 모두 조상 대우랑 연결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꼭 대운맞이를 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 조상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기운을 많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기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운으로, 어떤 조상의 어떤 운으로 내가 발복이 되는지를 좀 알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 자에서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대감자에서 나를 도와주는지, 그거를 명확히 아시고 어떤 분을 대우를 해야 내가 발복이 되는지가 판가름 되거든요. 어떤 분은요, 대감자에서 들어오는데 엉뚱하게 할머니 대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할머니도 도와주시겠지만 그 대감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한데 엉뚱한 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발복이 늦어지거나 미흡해지겠죠. 거꾸로 나는 할머니를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대감을 대우를 한다? 그것도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분이 나의 몸주신이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가셔라. 이 52세 계축생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그 맥락만 잘 찾아낸다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드렸어요. 52세 계축생 분들, 지금까지 고생하셨죠? 지금부터 10년간 만약에 발복을 하신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기운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끈기가 있고 또 이렇게 대기만성형이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 성품이 기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세부터 기운은 타고 있으나 내가 그 기운을 못 느낄 정도로 미비하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발복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조그만 운을 50세의 운을 받고, 51세의 운을 받고, 52세의 운을 받고,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지십니다.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내 연결고리의 조상을 찾아라.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 지름길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성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셨죠? 다음은 64세 신축생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부모와 인연이 박해서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으시고요. 또 타양을 고향으로 삼아야 되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찍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64세 신축생 분들의 성향입니다. 갑진년을 맞이해서 기운이 조금 쇠기하고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깝깝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조금 내 마음대로, 뜻먹은 대로, 맘먹은 대로 잘 되지를 않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대단히 불길하십니다. 2024년도 갑진년이 대단히 불길한 운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러한 시기에는요,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이거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그 다음 해운년에 내가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올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2024년도에 무너지는 걸로 보여지십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흉하십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정말 잘 헤쳐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요, 64세 신축생 분들은요, 조금 액풀이, 애군액살풀이, 우리가 조금 나쁜 거 풀어내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좀 하세요. 64세에 되는 해운년에, 갑진년에
정월달에 조금 나쁜 거 푸는 거를 애구닉살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좀 풀고 1년을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올해 많이 안 좋으세요. 2024년도 갑진년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76세 기축생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지금 한 4, 5년 전에부터 그 삼재를 겪으셨는데요. 그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거나, 상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를 이제 넘기면서부터 조금 좌정이 되셨는데,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위기가 오십니다. 어떤 위기냐면 다시 이 수명에 대한 기운이 꺾이는 해운년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갑진년에 76세가 되시는 기축생 분들은 반드시 정월달에 대수대명, 대신할 때 목숨수, 대신할 때 목숨명, 내 목숨을 다시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하고 내 목숨을 한번 사서 간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한번 살려가자. 내 목숨을 한번 살려가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월달에 꼭 대수대명으로 애플이를 하셔서 한 해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4년 갑진년에 소띠 운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52세 개축생 분들 외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요, 또 미리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비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리 알고 가신다면 현명하게 대처해서 알고 가신다면 잘 넘겨서 갑진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소띠분들도 갑진년 한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돌다리 건너듯이 두들겨서 잘 현명하게 1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진행하는 행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운맞이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명해드린 띠분들이 돼지띠, 범띠, 양띠, 원숭이띠, 개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돼지띠에서 53세 신해생, 그리고 65세 기해생 분들, 그리고 범띠에서는 50세 갑인생, 62세 이민생, 그리고 양띠는 45세 김이생, 57세 정미생, 원숭이띠는 44세 경신생, 56세 무신생, 68세 병신생 분들, 개띠는 54세 경술생, 66세 무술생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라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분들도 이번 운맞이에 물론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그때 6월 달에 못 받으셨는데 지금 받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부터 운이 열려가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운을 서둘러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놓치면은 올해가 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설명을 해드릴 려고 준비했습니다. 돼지띠분들은요, 53세와 65세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 65세 기해생분들이 거의 뭐 인생의 마지막 운이다. 왜냐하면 이 돼지띠분들이 내년부터 악삼재에 듭니다. 내년 본인의 생일달, 1월달이신 분들은 1월달부터, 5월달이신 분들은 5월달부터, 본인의 생일달, 음력으로 본인의 생일달부터 삼재 바람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기회생분들은 내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66, 67, 68, 69를 거쳐서 70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운들을 받으세요라는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물론 이 돼지띠 분들 중에도 굉장히 강하게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약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팔자 에 따라서도 운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들은 운을 받아서 더 운을 채워가시라는 의미이고요. 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운을 더욱더 살려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운맞이를 하는 거죠. 그 65세와 53세 돼지띠 분들 외에도 제가 조금 이번에는 돼지띠 분들 중에 두 나이대를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29세 을해생 돼지띠 분들이랑 41세 개해생 돼지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을 짚어보니까요. 29세 을해생 분들은요. 9수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세차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운이 굉장히 큰 문서운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면 29세에 이제 예를 들면 빨리 혼인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혹은 아기가 태어나시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직이나 승진이나 이렇게 이동 변동수가 좋게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41세 이 돼지띠 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는데 이분들 또한 문서운으로 작용을 한다. 어떠한 본인의 이제 결혼이든지 아니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승진수나 이직이나 뭐 본인이 영업이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를 차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모든 게 이제 문서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런 부모에게 됐든 어떤 이런 유산, 재산에 대한 문서도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41세 계해생분들은 이런 금전운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굉장히 활약을 활발히 될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계해생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띠분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삼재바람이라는 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을 살려서 가셔라.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좋다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마라, 되다 말았어라는 표현들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살면서 기륭화복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게 이제 이 사주의 팔자에도 나타나듯이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고 같은 개해생이든 같은 을해생이라도 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운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개인의 사주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점과 영점을 보게 되는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다른 운이 활약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운이 활약을 할 때는 운을 좀 받아가야 되는데 같은 나이래도 운이 다 다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할 수 있는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운을 받아서 이 운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라는 거는 저축과도 같다. 내가 살아가면서 저축을 틈틈이 해놔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당장 쓰고 싶을 때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들어왔던 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이 운을 받아 놨다가 내가 조금 침체되는 시기에 혹은 안 좋은 시기에 이 운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은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운을 받아놓는 것도 허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띠분들도 전에 신해생과 기해생분들 외에도 29세 을해생과 41세 계해생분들이 이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꼭이 운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운 맞이 꼭 하세요. 다음은 뱀띠분들인데요. 이 뱀띠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나이대가 운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뱀띠분들이 이 운을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비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또 살려가느냐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잘 살려보자는 건데요. 이 중에서 나이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47세 정사생분들, 이분들은 7세가 붙는 성주 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는 나중에도 이제 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서의 작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47세 정사생분들이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또 59세 을사생분들이 운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47세 정사생분들을 잠깐 짚어드리자면 이분들은 여자는 남자 복이 없고요. 남자분들은 또 여자를 복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수도 많고요.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호래빗살, 뭐 갑옷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좀 독수공방, 외로운 살들을 지니신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자꾸 깨지라는 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나이는 이제 벌써 47이나 됐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조금 미비하게 운이 지금까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를 잘 쌓아 가세요. 워낙에 튼튼하지 않은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잘 튼튼하게 다져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7세 정사생 분들은 올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운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운이 들었다. 그러니까 꼭 운을 챙겨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세 을사생 분들인데요. 을사생 분들은 아홉수에도 들으셨지만은 올해 운이 들으셨어요. 아홉수도 아홉수인데 을사생 분들이 운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을사생 분들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이 확연히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을사생 참 운이 좋은 분들이 많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을사생 친구들이 다 별로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좋은과 나쁜 게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조금 이렇게 색깔을 띠더라. 그분들의 특성이 을사생 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9세 을사생 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운이 들은 해운년에 운을 차곡차곡.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뱀띠분들이요. 작년, 재작년까지 사실은 이제 삼재였죠. 삼재였는데 작년까지 나가는 삼재가 재작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본인의 생일 달을 넘기면서 이제 삼재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들으면 운 들었다 그러는데 운이 활약을 못하고 또 뭔가가 되지도 않고 미적미적하게 뭐될듯말 듯하게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이렇게 성에 안 차게끔 흘러갔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깨끗하게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이 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1세 계사생 분들인데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뭐 100세 시대라 그런지 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었습니다. 47세 정사생 분들 못지않게 71세
개사생분들이 운이 굉장히 크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문서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재산도 문서지만 연세가 이렇게 되시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제 자손들이 뭐 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어떠한 이런 문서운이 새롭게 또 열린다고 보여지니까 71세 개사생분들도 운을 꼭 받으셔서 100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분들이세요. 이 소띠분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근면성실의 대표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일만 해야 되나? 여자도 일복이 많고 남자도 일복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근면성실하더라. 그리고 더 일복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더라. 그래서 소띠분들, 소띠 여자들이 복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지키려는 책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떠한 가정을 지키고 금전을 재물을 지키는 이런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허튼 짓만 하시지 않는다면 요행수만 바라지 않는다면 재산은 축적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부동산 땅 이런 땅의 문서 터의 문서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벌으시면 꼭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투자라는 거는 어떠한 요행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요행수가 없는 분들이 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돈이 다 나가요. 또 아니면은 자기가 허튼 돈이 들어오면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건강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우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근면성실하게 모으셔서 부동산, 이 땅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땅을 보실 때에도 터를 보실 때에도 항상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막 고르는 땅이 다 복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액땜을 하려면 돈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터를 보실 때에도 반드시 짚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운이 좋으신데요 그 중에서 27세 정축생분들이 이제 또 7세 나이죠 성주운이 들었고요 이분들은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예요 가만사성 성주가 편한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뒤에서 말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짚어지게끔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가택신을 뜻하는데요 이 가택신이라는 건 집안에 이제 이런 신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택신, 집안에 어떠한 신이 편안해야 이 성주가 편안하다. 이 성주라는 거는 집안의 대들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집안의 대들보는 가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가장이라는 거는 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또 밖에서 일이 잘 되고 밖에서 일을 잘하고 와야 가족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성주가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가족이 전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7세 나이가 붙은 때에 발동을 하는데 17세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로 있기 때문에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의 밑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20살까지는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반 그리고 부모의 운이 반 이렇게 50% 50%에서 100%로 살기 때문에 본인의 운값을 다 못한다. 20세가 지나서 비로소 27세에 초년 성주 운이 처음으로 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 37세는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에 들게 되는데요. 이 나이대에 좀 알만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거의 57세나 60세가 넘어야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신 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정말 와닿는구나, 맞구나 라는 거를 인제사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어야 아 이 말뜻을 알아들으
들으시고 운 맞이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7세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만이 27세에서 37세, 또 37세에서 47세, 47세에서 57세 이렇게 10년 주기로 성주운이 발동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올해 운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한 2, 3년 운이 좋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해운년이 좋거나 뭐 1, 2년, 2, 3년만 운이 이렇게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주 운이라는 거는 27세에 시작돼서 37세까지 10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27세 운 받았는데 올해 뭐 좋은 게 없네요.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성주운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27세 받아서 바로 이 운이 활약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약을 점점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게 27세 받은 성주운이 37세까지 활약을 하기 때문에 발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서를 쥐게도 되고 풀게도 되는데 모든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성주운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이라는 거는 때가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운이 들었는데 내년에 가서 아 작년에 운 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이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 운이 없으면 놓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운이 뒤집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 운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주 운이 들었는데 사망하시는 분들도 최악의 경우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운이 뒤집혀서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분들이 37세 정묘생과 61세 계묘생 분들이 더더욱이 조금 뒤집혀서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운을 좋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가시면 되는 거고 안 좋게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운이 뒤집혀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운값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맞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더 좋게도 하지만 나쁜 거를 이렇게 뒤집히는 운을 그것도 운이거든요. 운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맞이라는 걸 해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거는 본인의 이 사주에 따라서 아 이렇게도 작용하고 저렇게도 작용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가 지나면 안 되는데 이 27,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런 나이대, 이 나이대에 들으신 분들은 이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27살에 들어온 성주는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8살이 돼서 아 그때 못 받았는데 좀 아쉽네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자꾸 머리에 남고 아무래도 받아야겠어요. 그러면은 10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37 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듯이 이 나이대의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모자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본인들만 운 받지 마시고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자식들보다 본인들 먼저 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27세에 한번 받아주시고 또 37세에 받아주시고 이렇게 47세에 받아주시고 차곡차곡 운을 저축해 드리면 어떠한 재산보다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남기는 재산은요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요 운으로 남겨주는 재산은요. 그거를 또 승화시키기 때문에 그 운값을 어떠한 금전보다도 크게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 27세 정축생분들, 39세 을축생분들, 39세 을축생분들은 이번에 삼재팔란을 지나면서 가정이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39세
소세 을축생분들은 3, 4년 전부터 가정불화가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이 동안에 3, 4년 사이에 이혼이 들었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연인 사이는 깨져있던지 이렇게 깨지는 수에 들으라는 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9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까지 이 소띠분들도 뱀띠분들과 마찬가지로 삼재이셨기 때문에 삼재팔란을 재작년에 끝나는 삼재팔란이 작년 본인의 생일달까지 발목을 잡았다. 근데 올해는 다시 새로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분들 또한 올해의 운이 기운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이 냄새도 바뀌고 모든 빛깔이 바뀌고 모든 느낌이 바뀝니다. 기분도 바뀌는 게 운이에요. 기운이에요. 보이지 않는 운이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운맞이가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강도가 나타나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강도가 나타나면 강도다. 나를 벌써 해치기 전에 알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갈 뭐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기운이라는 거는요, 나를 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나를 칠 때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운을 다루는 게 우리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좋을 때는 점사 안 보시잖아요. 안 좋을 때.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꼭 점을 보시죠. 그럴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이는 기운을 다루는 게 바로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는 또 믿으시고 또안 좋다고 할 때는 또 풀어가시는 게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띠분들은 39세 을축생 분들도 올해가 9수지만 이 기운이 바뀌었다. 이 운의 기운의 색깔이 바뀌었다. 많이 운맞이 하셔라. 앞으로 40세가 되면서부터 운을 활약해서 이 발복을 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51세 개축생 분들 또한 운을 들으셨는데 이분들은요, 제가 진짜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띠 나이대 중에 한 분인데 왜냐하면 51세 개축생 분들하고 제가 인연자가 많아요. 근데요, 이 51세 개축생 분들이 참 다사다난, 예를 들면 정말 인생의 필름 같은 이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이 개축생 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감정이 복받쳤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근데 이분들은 정말 대개가 이렇게 본인의 마음처럼 인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되는 일이 없더라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반드시 이 51세 개축생 분들은 반드시 말년운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사실은 언제부터 강하게 오냐면 53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53세, 55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발복의 시기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50세부터 운이 활약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느낌조차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운이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운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운조차도 살려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비하게 움직이지만 이 운을 살려야지만이 52세, 53세를 타고 가면서 운이 더 발복을 할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꼭운 받으시라는 거 용기들 되세요. 다음은 이제 63세 신축생이신데요. 이 소띠분들 중에서 27세 정축생 분들과 63세 신축생 분들이 운이 굉장히 제일 왕성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63세 신축생 분들은요, 금전재물이 많이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런 재물운도 있지만은 어떠한 이렇게 조금 평탄, 예를 들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소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져지는 이런 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게 별로 없고, 내가 만약에 10개를 벌어서 5개를 뺏겨도 5개는 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51세 개출생분들은 10개를 벌어서 7개, 8개 뺏기고 2개 남을까 말까 한다면 63세 신축생분들은 그렇게 반 이상 남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그래서 축적이 되는데 63세 신축생분들 많이 달리셔야겠어요. 올해부터 또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셨습니다. 운을 꼭 받아가세요. 다음은 75세 기축생분들인데요. 기축생분들은 죽을 고비도 이번 삼재를 통해서 많이 겪으셨을 테고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어떠한 이런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것도 조금 잠잠해질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운을 받으신다면 건강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띠는 이렇게 운이 괜찮게 들으셨으니까 운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용띠 분들인데요. 용띠 분들은 지금 삼재이십니다. 지금 현재 삼재예요. 눌삼재라고 하죠. 눌삼재에 해당이 되시는데 눌삼재 중에서 이 용띠분들 삼재이신 용띠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6세 무진생분들, 48세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복삼재에 들으셨다. 이 복삼재의 의미라는요. 우리가 삼재는 나쁜 거잖아요. 삼재팔란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재앙과 여덟 가지 난인데 이 삼재팔란을 겪고 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삼재바람 안 이 삼재일 때 우리가 삼재바람 이 삼재를 탈 때 금전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모이는 돈은요 삼재 때 모인 돈은 평생을 간다 그러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아니면 그 돈이 남습니다. 평생 가도록 어떠한 때는 운이 많이 들어와도 들어온 돈이 자꾸 나가게 되죠. 근데요 이 삼재 때에 들어온 돈은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삼재 때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용띠분들 중에서 36세 무진생분들과 48세 병진생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 복삼재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돈들 많이 벌으세요. 뭐 하시고요? 운 받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주운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27세 정축생분들, 37세 정묘생분들, 47세 정사생, 57세 정미생, 61세 계묘생, 77세 정해생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년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운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성주운은 저도 무당이지만 성주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저희 가족들도 성주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성주운 받아서 금전재물이 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가지 사업이 안정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집들 이렇게 신도분들도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운보다도 10년을 타고 가는 성주운은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놓치면은 좀 아까워요. 왜?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주운만큼은 정말 땡빛을 내서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꼭 받으세요. 이렇게 성주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7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성주운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성주운이 7세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한 나이가 적으신 분들, 6세 나이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도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때가 됐다.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받을, 왜냐하면 이렇게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초에는 이 27, 37, 47, 57, 61세, 77세 이분들만 받으시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해운년에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능하시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26, 36, 46, 56, 60,
76세 이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46세 무오생분들하고 60세 갑진생분들은 운이 안 좋으세요. 또 7세 나이 중에서 37세 정묘생분들과 61세 계묘생분들은 수가 좀 사납습니다. 올해 굉장히 수가 사납습니다. 이런 분들이 운이 뒤집혀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인데요. 이거를 바로 잡는 것도 운 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운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없는 걸 퍼오는 게 아니라 오는 운을 맞이하는 게 운 맞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운을 맞이하세요. 그리고요 발복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은 운 맞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신청 접수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물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신청하신 다음에 제가 준비물에 대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다들 신청 접수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